자, 평왕자 앞에 평화수산. 자, 모둠에 한번 먹어봅시다. 모둠에다 소주 하나. 55,000원짜리. 예, 모둠에. 자, 연어, 광어, 우럭, 뭐, 돔. 자, 선화사님도 일단은 안으로 들어와서 회를 주문을 했고요. 근데 여기 지금 요 제가 찍는 자리가 여기 장수원 씨가 아까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. 혹시나 비슷한 시기 때 이 영상이 혹시나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네, 되세요. 혹시나 뭐 섭외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절대 아닙니다. 네, 전혀 아닙니다. 네. 여기 제가 전에 좀 배달로 시켜서 몇 번 리뷰도 한 적 있고 한데 네.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협찬이나 광고 이런 거는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제 돈 주고 먹는 겁니다. 네. 자, 먼저 첫 잔은 점성어에 먼저 한 잔. 네, 서서. 되게 묘하다, 점성어가. 살짝 기름지면서 가장자리 있는 쪽은 식감이 약간 좀 뱃살 느낌처럼 꽉 그 어금니 힘을 살짝 좀 주게 하고 요 안쪽 바깥쪽 요쪽 살은 좀 부드러워요. 점성어. 여기 약간 근막인 쪽이 되게 재밌는데? 식감이? 야. 지금 이게 좀 기름이 좀 올라온 건가? 적당히 지금 올라온 기름짐이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야, 기름진 거로 먹어봤으니까 다음 또 기름진 거. 자, 연어. 쏴다. 아유, 신기해, 연어 보면. 되게 부드럽게 씹히는데 뭔가 푸석한 느낌도 아니에요, 보면. 야. 자, 그냥 기름진 거 먹은 김에 광어 지느러미까지. 가자. 역시 시럽있는 씹는 질감. 단단한 꼬득함도 살짝 있고. 여러분, 기름진 거를 좀 드시고는 락교 이런 거 하나씩 좀 드셔주시면 입안이 좀 촉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농어. 야, 지금 요 화면상으로 이 찰기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젓가락으로 딱 잡자마자 이 농어는 지금 찰기가 굉장히 좀 잘 느껴져요. 짠. 아, 역시 이 농어는 이거지. 기름짐 없이 차지고 담백한 맛. 아, 맞다. 이거 왜 안 주시나 했어요. 원래 그 배달시키면 이거 주시던데. 맞아, 이 국물. 제가 이거 저 집에서 배달시켜가지고 몇 번 방송했었거든요. 예. 이거 탕 이거 나와야지. 맞아. 아우, 시원해. 아, 오늘 회 진짜 이거 상태 너무 좋고 진짜 최고인데 요거는 살짝 좀 짜다. 국. 국 조금 저 제 입에는 살짝 좀 간간해요. 아, 우리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이거 앙키모가 또 있네. 아, 앙키모. 앙키모에 한 잔. 수고하세요.
나. 뭐야. 어우, 야, 진짜 생선 간 다 마셨나봐. 아, 이게 아기 간이거든요. 야. 근데 역시, 무슨 회가 맛있네, 무슨 회가 맛있네 해도. 회 1티언 이거죠, 광어. 아. 초장도 한번 살짝 찍어서. 이거지. 우리가 광어가 양식이 성공해가지고 요즘 좀 흔해가지고 이 가치가 조금은 낮아진 것 같지만, 야, 예전에 양식 성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최상 최고급 횟감이었거든요. 뭐 다들 아실 테지만, 야, 뭐니 뭐니 해도 진짜 광어다. 네. 아. 여러분 이쪽 저 대각선 쪽에 저희 그 또 팬분이 계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술이 사라지는 맛으로 한번 직관 한번 또 한번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, 예. 한번, 예. 직관 한번 하시죠, 그러면. 사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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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그럼. 감사합니다. 아니, 저희, 우리 또 시청자 팬층은 30, 50대가 또 많은 줄 알았더니 지금 20대 분들도 꽤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네요. 놀랍네. MG세대 분들이 또 제 영상을 본다는 게 신기하네. 와. 회를 또 사치러 먹는. 아. 쌈. 아이, 어서. 우럭 쏴서. 아우. 우럭도 진짜 이 탱글쫑깃한 식감은 야, 우럭은 확실히 머리가 큰 생선이라 몸살은 좀 덜 나와요. 네. 근데 다른 회에 비해서 저 살은, 회 살은 조금 덜 나오지만, 아, 양이 좀 적더라도 그래도 이건 또 시킬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생선이에요. 아, 특히나 또 이 우럭의 매력은 살아있을 때 이 화로 느낌일 때가 또 오독아삭한 식감이 또 훌륭하거든요. 야, 맛있네. 자, 다음은 돔. 아, 살짝 껍질만 그려주고. 아이, 서서. 롱. 아유. 아, 회가 항상 재밌는 게, 이거 먹었을 때, 아, 이 생선이 최고다. 이거 먹었을 때 이 생선이 최고다. 딱 생각했다가, 야, 돔 요것도 먹으니까, 어우. 이것도 지금 저 탱글한 식감은 다른 회감에 못지않게, 아, 돔인데. 아. 돔? 자,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, 여러분들, 그 우리 사장님 중에는 그런 분들 없죠? 이 회를 뭐 이제 와사비에 찍건, 뭐 막장에 찍건, 뭐 초장에 찍건,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. 뭐 초장에다 회를 이제 찍어 드시는 분들 보면, 에이, 회 먹을 줄 모르네, 이런 분들 안 계시죠? 지금 이제 안 계시죠? 사람 입맛이나 이게 취향이 다 다르듯이 회를 뭐에 찍어 먹든 자기가 가장 찍어 먹고 싶은 거에 찍어 드시면 돼요.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. 그리고 절대로 무슨 뭐, 아, 회는 뭐 이거에 찍어야지, 이래야 맛을 제대로 느끼는 거지, 야, 먹을 줄 모르네, 이 말은 진짜
제가 봐서 너무 이기적인 얘기고 다른 사람의 취향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말인 것 같아요. 회는 뭘 찍어 먹든 자기 취향에 맞게 찍어 먹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, 여러분들. 그거 눈치 보지 마세요. 자, 이 뒤에 숨어있던 또 전복. 아우. 야. 봐서. 아우. 봐봐. 아유, 부럽. 자, 사랑사님들 오늘 또 한번 맛있게 한번 또 잘 먹어봤습니다. 네, 혹시나 먹고 오시면 평화광장 쪽에서 앞에서 뭐 좀 지금 버스킹 공연부터 해가지고 좀 볼만한 것들이 주말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오셔가지고 그거 보시고 회 소주 한잔 하고 싶다 하시면 평화수산 여기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, 그리고 여기는 이 좋은 회를 배달로 해가지고도 좀 잘 갖다 주거든요. 또 처음에 이제 배달로 해가지고 이제 먹었던 곳이다 보니까 숙소 이 평화광장 이쪽에서 혹시 숙소를 잡고 계신다 하면은 배달로 한번 시켜가지고 숙소에 소주 한 잔 괜찮을 거라고 제가 진짜 장담하고 싶습니다. 사랑하시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바이바이.